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마켓 리드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로써 그야말로 경자년 새해의 첫 거래일입니다. 작년 10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무역 합의 선언 이후에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오던 세계 증시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뭐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결국 그 모멘텀이 우한 폐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초 흐름은 뭐 주가나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움직임이나 환율에 이르기까지 다소 패닉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이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또 계속해서 주시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본시장연구원 황소영 박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부 주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증시 파장은 국내 증시의 단기, 중기 방향성도 한번 살펴보고요. 원자재 시장 및 외환 채권 시장의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사님 결국 이 뭐 언제 조정이 오나 했더니만 이게 그냥 시장 모멘텀이 됩니다. 네, 굉장히 큰 계기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이제 불가피한 충격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당분간은 좀 이런 이제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이제 좀 뭐랄까. 어제 이제 시작하면서 오전 0시니까 뭐 자정 이제 오전 0시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른바 보건당국이죠.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80명, 확진자 2,744명, 이 중에 뭐 461명, 461명은 위중한 상태, 또 의심 환자 총 5,794명에 이른다. 그리고 감염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32,799명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지금 뭐 이후 상황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한 폐렴이 이제 전 세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 중에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시작은 되었지만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밤 사이에 이제 드디어 베이징에서도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계속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한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그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본토 이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8건, 그다음에 마카오에서 5건, 태국에서 8건, 일본에서 4건, 미국에서 3건, 베트남에서 2건, 프랑스, 호주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만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 환자까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거든요. 2003년에 사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 메르스 사태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메르스 사태도 보면 이게 이제 주의 단계를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계 경보를 발령을 했다. 2009년 7월에 이제 신종 플루가 한참 유행을 했었고요. 예.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이제 영향을 미쳤었는데 10년 6개월 만에 경계 경보가 다시 발령이 되었다라는 점은 이번 사태가 사실 상당히 이제 그 심각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신종플루 말씀하시니까 그때 타미플루라는 그 처방약이 처음 막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 타미플루 네. 처방받았네. 그거 먹으니까 낫긴 낫네. 이런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신종플루 때 이제 사망자도 사실 상당히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거 약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약이 없다. 백신도 것인데, 없을 것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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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한시가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지도 같은 걸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이제 네, 중국 내륙, 중국 내륙에 네. 그 호남 호북 할 때 이제 네네, 호수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후베이성. 네네. 우리 그 관광객들 많이 가는 그 장가계도 그 근처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죠? 국내 이제 관광객들, 국내 중국 이제 관광하시는 분, 방문하시는 네. 분들이 사실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1,100만이면 거의 우리 서울 규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한시의 인구 네. 이제 서울시의 인구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을 살짝 하회한다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도 보면 굉장히 많고 이제 문제는 이 많은 인구 또 중국 이제 관광객들이 전 세계로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로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신다라는 게 예전과 다른 예, 예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보는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믿어도 될까요? 현재 근데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정보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정보원이라고 할 글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중국은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들, 통계 숫자들을 100%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네.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는 축소되어 언론에 나올 가능성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감염자라든지 사망자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들이 실제로 이제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중국에서 발표되는 숫자가 실제보다는 조금 더 축소돼서 발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숫자들을 해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절대적인 그런 기준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느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네. 조금 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추이를 잘 보라.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례로 영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그런 어떤 전염병 학자들의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보자면 사실 현재의 감염자는 이제 이미 그 8만 명 내지는 10만 명 수준까지 높아져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숫자들은 뭐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이미 감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숫자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숫자와는 사실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들도 추정치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현재의 어느 정도로 빨리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게 좀 이제 다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시기적으로 이 중국 인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이 춘절에 하고 겹쳐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오는 뉴스가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사흘 연장했는데 네네. 연휴를 네네. 상하이시는 2월 9일까지 그냥 뭐 모든 기업들 출근하지 마라. 시장은 2월 3일 날 열린답니다. 증시는 네네. 네네. 그런 식인데 일단 증시 같은 경우야 직접 요즘은 이제 객쟁을 가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자적으로 다 이제 거래가 되니까 뭐 증시를 여는 것 자체는 저는 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번에 춘절에 어쨌거나 많은 이동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지금 향후 한 2, 3주가 좀 고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고비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춘절 그 연휴를 네. 조금씩 계속 이제 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무한정 연장을 할 수는 없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또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 경제생활을 다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곧 다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이제 이러한 이제 폐렴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게는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 사실 이제 중국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예, 그다음에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북한과 얼마만큼의 활발한 이제 인력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들 정보들이 네.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얼마만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월 10일에서 20일 이제 그 설날 연휴가 있기 바로 직전 기간이었죠. 우한시로부터 국내 입국자가 무려 6,300명 정도 지금 되었다라는 통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 춘절 하루 동안에 이제 국내 입국자가 무려 13만 명까지 이제 증가한 그런 이제 통계들이 아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네. 그리고 월 평균 중국 입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 평균 입국자 박사님 자료 보니까 일본이 75만 명이니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오는구만요. 더 많이 오는 것으로 네네네. 지금 통계 자료가들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75만 명 정도 월 평균 입국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직접적으로 우한 폐렴 유입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근데 이 와중에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가 한 이틀 회의하더니만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국제 비상사태로까지 선포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네. 뭐 일각에서는 WHO 내에 중국 입김이 상당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비상사태하면 뭐가 비상인가 싶은데. 네, 일단은 WHO의 결정은 존중할 필요성은 있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이제 질병과 관련된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결정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WHO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이제 중요한 근거로서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는 것은 맞고 또 이제 사망자가 계속해서 지금 네네.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는 심장 질환과 같은 그런 이제 질환들을 오래 알아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면역이 좀 약했던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조금 약해진 분들이 예, 이제 예. 보통 이제 사망자로 이렇게 예.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이제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해소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근원지인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네. WHO의 판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닐까. 라는 뭐 이 정도의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WHO가 이전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케이스들이 2005년 이후로 이제 5번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선포하게 된다면 그리고 향후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아마 선포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이제 신종 플루 한참 유행을 했을 네, 때 그때 네.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 야생형 폴리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생소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익숙한 상황은 네,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지속되었던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이때 아, 요거는 예. 이제 또 우리가 저희가 기억하는 예.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2015년에 남아메리카의 지카 바이러스 그 소두증과 관련된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콩고에서 발생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이전에 5가지 사례였고요. 아, 예, 예. 물론 이제 2003년도에 발생했던 사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사스 때는 이런 기준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미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죠. 네. 만약에 유사한 기준들이 있었으면 아마 사스 때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불확실성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향후
뭐 글로벌 거시 경제 측면에서나 산업 전반적으로 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뭐 거의 뭐 폭탄 맞았다 할 정도인데 코스닥이 이렇게 개장초 대비 그래도 낙폭을 줄일 시도는 나오는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오히려 개장초보다도 더 조금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처럼 반등이 안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한번 세계 증시 동향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네. 일단 이번에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는다라는 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거의 모든 글로벌 증시에서 우한폐렴으로 인한 충격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로벌 경제와 증시 모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증시 지금 현재 이제 2.6% 지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정도의 하락폭을 유지할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일본 증시 어제 2.03% 하락을 했고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은 적습니다. 1.57%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대체로 1.5%에서 1.7% 내외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밤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74%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도 2.68% 하락을 했으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대충 2.7% 내외 정도로 유럽이 더 많이 빠졌네요. 네, 더 많이 빠졌다. 그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 보면 우리 증시에서 지금 이제 2.5%, 60% 이 정도 이제 가격 하락, 지수 하락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증시랑 비교를 해 보면 뭐 특별히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남들 빠지는 만큼 빠지고 남들 있다. 빠지는 만큼 다른 증시 빠지는 만큼 우리도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균이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이제 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경제에도 사실 상당 부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부담이 되겠지만 몇몇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히 관광이라든지 그렇겠죠. 유통과 관련된 그런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항공주 같은 경우들을 살펴보면 큰 폭의 하락, 네, 지금 폐렴 네.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지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항공주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 유통산업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충격이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질병의 확산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느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네.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기억하는 부분이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을 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다 여전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종 플루가 크게 이제 번전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나타났었죠. 이러한 이제 중요 질병들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으로 다가왔느냐를 이제 추정한 결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2003년 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약 0.25% 정도 떨어뜨렸을 것이다. 0.25%포인트? 예, 0.25%포인트.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질병이 이 정도의 지금 국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은 사실 무시 못하는 정도의 네, 크기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신종 플루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3%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는 지금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2015년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0.2%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촉발하였다, 야기하였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전의 중요 질병들은 0.2%에서 0.3%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하였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 그 우한 폐렴이 이제 국제 공중보건 네. 비상사태까지 예. 이제 연결이 된다면 비슷한 수준 0.2% 조금 높게는 0.3%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0. 얼마 이러니까 그거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 성장이 예상되던 시기에
0.25%포인트가 하락이라면 이거 1.75%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는 수치예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큰 다가올 충격이에요.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5% 성장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 넘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2%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매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0.2% 정도의 그런 경제 성장률 하락을 이번 우한 폐렴이 가져온다면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하기야, 그렇습니다. 당장 뭐, 어지간한 가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자녀들한테.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밖에서 뭐 먹으려 하지 말고 집에 와서 그냥 먹어라. 네. 영화 보러 가지 마라. 영화 보러 가지 마라. 사람 많이는 뭐 콘서트장 뭐 이런 데 가지 마라.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소비 활동, 이제 이런 부정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원자재 시장, 이 커머디티 쪽이 심상찮아요. 네네. 특히 뭐 유가는 지난번 미국 이란 간의 갈등도 참 유가 못 오르는 건 이해 참 뭐 그동안 몇 번 왔는데 네네. 뿐만 아니라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비철금속 쪽도 구리, 알루미늄, 니켈 할 것 없이 이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네. 차트가. 일단 가장 원자재 국제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그렇죠.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 이하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브렌트 유가 $60 네.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WTI 브렌트유 할 것 없이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좀 있죠. 네. 공통적으로 다 계속 네, 유가가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은 중국 쪽에서 수요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이 이제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도시 간의 이동을 아예 금지를 네. 시켜버리는 뭐 이런 조치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대도시들을 네.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운송용 석유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유에 대한 수요 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점들이 유가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유가 이제 원유 이외에도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니켈과 같은 그런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슷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생산 활동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들을 사들이는 이런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들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반면에 이제 투자 부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론 이제 이게 원자재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벗어나는 쪽이긴 합니다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금은. 네, 네. 금은 원자재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전자산의 성격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사실 오히려 반대의 가격 방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살피는 김에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중국 시장이 아직 안 열리니까 위안화 환율은 공식적인 위안화 환율은 지금 뭐 그대로입니다만 일단 여기에 위안화 환율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7위안도 올라서나 싶을 정도로 가고 있는데 외환시장, 채권시장 동향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네네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화, 그 다음에 엔화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엔화는 달러화 대비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외환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오히려 엔화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27일 어제 이제 종가를 보면 엔화는 달러당 108.89달러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엔화는 오히려 내려왔던 얘기네. 강세를 네. 보이고 네. 있다라는 네. 얘기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 달러화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화 환율을 보면 지금 1180원을 잠깐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조금 떨어져서 네. 1170원 이제 조금 이제 네, 하단 정도에 지금 이제 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국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엔화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원화의 약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위안화의 약세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외환시장에서의 안전자산, 달러, 엔화에 대한 강세, 당분간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 현재 계속 이제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채권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채권시장 중에서도 국채시장은 그렇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조금 이제 그 변동성 내지는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채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 거고 고요. 현재에도 채권 가격의 강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채권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년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약화되면서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반대로 지금 이 우한 폐렴의 확산과 더불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채권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이제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시장 난리 났더만요. 네, 채권 예. 가격이 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가 되면 결국은 채권에 대한 선호 확대, 채권 가격 상승,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와 엔화의 강한 흐름, 반대로 원화와 위안화는 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네.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황 박사님 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이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으로 보십니까? 일단 우한 폐렴의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네. 확산되는 모습.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확산세가 언제 이제 조금 꺾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상들을 살펴보면 현재 이제 3월 말 내지는 4월 초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한풀 꺾여서 안정화되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다면 향후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우한 폐렴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한 폐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공포감에 빠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이제 평가들, 뭐 제가 질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전반적인 네네. 평가들을 조금 살펴보면 사스보다는 2003년도에 굉장히 퍼졌던 사스보다 병증은 다소 이제 조금 온순해 보인다. 다만 전염성은 훨씬 더 강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한 폐렴의 확산이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3개월 정도 지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또 대응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들이 높다. 따라서 향후 3개월 정도의 기간 정도를 이제 보시고 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게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통제의 권력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들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한 3개월 내외 정도의 시간을 이제 예상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지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회복해 가는지를 살펴보시는 뭐 이러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박사님의 마지막 뭐 멘트가 이렇게 그나마 시장의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오늘 그래도 연휴 이후 첫날 시장의 충격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요. 또 이거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또 계속 한번
박사님과 또 다시 또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